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 믿어야지. 아 마누라 왜 불러요? 왜 양아 내 영혼 얼룩이 한 손을 보았나? 아 보았죠. 아 어쨌나? 진정지 모라비 장난을 미쳤네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사랑 제 비워주고 10만 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아 멈췄어. 서양 춤추려고 쌍꺼풀 저축을 사놨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 이라지. 아 마누라 왜 불러요? 나정댕 하나님이 술값에 도축이 왔었나? 왔었죠. 아 뭐라 그랬나? 술병 거치여 지리산낙해로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 가요 무대를 차려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또 댁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가요 무대로서는 오늘이 끝방송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 가요 무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국 각지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요 무대 가족들이 보내오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에 사시는 김동경 씨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가요 무대를 사랑하는 50대 중반의 팬입니다. 친구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보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결혼식 사회를 보던 20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청양은 물론 서울로 대전으로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100여 회 도맡으며 축가도 부르게 됐었습니다. 그때 부르던 축가가 정답게 가는 길이라는 박우철 씨의 노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행복한 중년을 살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지난 13일 결혼 26주년을 맞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추억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작은 소망